호박 죽 끓이려고 그래. 호박이 예쁘지? 동글동글한 게.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엽다. 여기서 제일 큰 거로 하지. 이게 850g 돼. 이제 이거 껍질을 깎아서 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 전자레인지에 한 5분 돌려주려고 그러거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조금 살짝 익었잖아. 이렇게 하면은 좀 썰기가 편해. 껍질을 벗겨줘야 되잖아. 훨씬 잘 썰어지네. 그럼 부드러워졌잖아. 이렇게 해서 껍질 깎아야 돼. 속 파내주고. 껍질도 이렇게 잘 까지잖아, 그치? 다 됐잖아? 물에다 삶아줘야지. 얘를 익혀줘야 되잖아, 그치? 이게 뜨거운 물을 좀 보죠. 뜨거운 물 보면 빨리 되지. 익으면 되잖아. 익으면 이제 이걸 곱게 갈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물량은 이 호박의 1.3배 정도면 될 것 같아. 1.3배? 응. 이게 지금 1000ml 조금 넘어. 물이? 응, 850g 정도 됐잖아, 호박이? 응. 그러면 이 정도 물이. 그래서 이제 이거 익혀주면 돼. 지금 다 익었어, 이렇게. 풀어지지? 이렇게 으깨도 되는데 힘들잖아. 불 끄고 이제 이런 거 믹서기나 이런 거 핸드믹서 있으면 이거로도 하면 금방 갈아지지? 갈아줬어? 근데 이게 갈았잖아, 하나야. 이게 호박죽은 아니잖아, 그지? 껄쭉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삽살풀을 집어넣어줘야지. 삽살물을 해가지고 껄쭉하게. 아니면 이제 새알심 같은 것도 넣든가. 찹쌀가루는 이 호박에 10분의 1 하면은 이게 가루가 딱 맞아. 호박에 10분의 1 정도는 딱 맞더라고. 엄마가 해보면은 농도가, 호박죽의 농도가 너무 대도 안 되고 묽어도 안 되고 그렇거든. 지금 이제 넣어주면 돼. 이제 끓을 때 조금씩 저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어야지. 어, 또 다시 끓이는 거야? 또 끓어야지. 한 번 더 끓이면 돼? 그래서 이제 간도 맞추고 그래야지. 이게 폭폭 지금 끓어오르잖아. 호박죽 이런 거 끓일 때는 팥죽이나 이거 튀어오르면 튀어, 해놔야. 그러니까. 조심해, 너도. 알았지? 이런 거 할 땐 장갑 끼고 하면 좋지. 지금 폭폭 끓어오르잖아. 살짝 줄이고. 이제 간을 맞춰야지.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단팥이 있잖아. 단팥? 응, 단팥. 캔에 들어있는 거나 이런 거 냉동실에 있으면은 이거 같이 넣으면은 맛있어, 훨씬. 얘가 다니까 그때 또 단 거 안 넣어도 훨씬 맛있더라고. 없으면은 뭐 꿀 조금 넣어도 되고 또 안 넣어도 되고 식성에 따라서. 근데 나는 요거 있을 때는 요거 넣으면은 훨씬 맛있더라고. 또 일부러 또 팥을 또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 팥이 또 드문드문 씹히면서 맛이 더하지. 팥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더 좋아하면 더 많이 넣어줘도 되고. 이 농도가 딱 맞는 거야, 이게. 너무 찹쌀이 많이 들어가도 안 좋거든. 늘 끓여보면 여기 딱 맞더라고. 맛있고. 다 된 거야, 이제.